오케이, 파트 2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돈이 있는 집안에 사람들만 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있으면 좋고, 네. 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한 사람들도 많이 봐가지고 음악을 진짜 업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있는 쪽? 아, 왜요? 돈이 없으면 하기가 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부에 대한 지원이 있어도 그게 솔직히 그 지원을 뚫기도 조금 어렵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안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내가 뭔가 알바를 하거나 뭐 생계가 따로 없어도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너무 좋겠죠. 실제로 좀 주변에도 별로 뭐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분은 아마 10년이 넘었을 텐데 지금 이제 또 그 한 길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잘 하게 돼가지고 집안도 잘 사는 데다가 이제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것만 하다 보면 실력도 늘고 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인스타 팔로워도 되게 많은 분이 있어요.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와 정말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이런 뭐 집안이 뒷받침이 돼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살았을 때 이제 일단은 월세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엄청 부담되는 부분이 많았고 서울에서 계속하기도 좀 이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잘하는 애인가? 아 별로 잘하는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나보다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은데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뭐 하다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광주로 내려와서 본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지금 그때 같이 살았던 친구는 이제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고 좀 그렇게 버티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버티는 거에 대한 뒷받침은 거의 저 돈이 중요하죠. 돈이 있으면 또 네.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뭐 더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되고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네. 뭐 유학을 간다거나 네. 그렇게 뒷받침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물론 노력도 뒷받침 돼야 되겠지만 네. 근데 워낙에 근데 실제로 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뚫기가 워낙에 어려우니까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학교 음악 교사랑 학원 강사랑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차이점은 일단 음악 교사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실력적으로 그러니까 연주 실력이 막 좋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를 들어갈 때 그 기본부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음악 교육과를 들어가려면 이제 뭐 고등교육이면 사대 아니면 초등교육이면 교대 그런데 실기를 그만큼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음악 교육하는 그 음악 선생님과 그리고 학원 강사는 너무 다르죠. 학원 강사는 실기 위주잖아요. 네. 음악 교사는 그냥 음악 교육 그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그 음악 교육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고 연주적으로는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마 그럴 건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체육교사랑 뭐 내가 운동선수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그렇게 그런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뭐 음악 교사가 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음악 교사는 그러니까 실용음악학과를 뭐 전공하던 도중에 갑자기 아 나 이거 안 맞아 나는 음악 교사가 되어야겠어 라고 전향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냥 때려치고 나가서 그냥 회사 생활하는 사람 봤어도 내가 음악 교사를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왜냐면은 교사가 되려면은 네. 일단 임용고시도 치러야 되고 네.
아무튼 좀 너무 다른 그 결이어가지고, 이제 실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가면은 이런 것까지 하면 또 폭탄이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그렇게 입학을 해야 되니까 아마 없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주변에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같은 이게 막 학과 생활을 하시면서 진짜 음악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이게 막 내가 나한테 재능이 있어서 그냥 해야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으세요? 그냥 좋아서 그냥 와가지고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음악이 좋아서, 근데 지금 이제 학과를 졸업한 지가 지금 7, 8년이 돼가지고, 입학한 지가 이제 십몇 년이 됐으니까, 왜냐면 이제 그런 비중이 없을 때거든요. 왜냐면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음악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생계나 뭐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좋아했죠. 왜냐면 너무 열정이 많을 시기, 그쵸, 대학생이니까. 그쵸. 그 당시에 너무 열정이 많을 시기고 이래가지고. 근데 주변에도 지금까지 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수입이 많이 없어도.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하는 애들은 조금 자기 수입도 있으면서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인이 아닌 이상. 근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 자기 활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음악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고, 난 사실 조금 그런 열정을 조금 가져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나도 언제 저런 열정이 있었나,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학과에는 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 그렇죠. 편인가요? 그렇죠. 본인의 약간 프라이드, 본인의 예술성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오는 그렇죠. 학생들이 주로. 왜냐면 일단 그냥 입시를 할 때부터 너무 그 마음이 없으면 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입시 생활을 버티려면은 그 마음이 있어야 또 학교를 가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근데 그래서 더 약간 뭐 조별과제나 뭐 이런 거할 때, 팀과제 뭐 이런 거할 때, 워낙에 예술인들이 좀 자기주장이 좀센 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트러블이 좀 많이 있거나 그런 거를 좀 목격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만도, 놀고 막 맞는 그랬으니까. 사람들이랑만도 이렇게 같이 팀을 짜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막 그런 걸로 막 싸우거나 안 맞아서 싸우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친구들이 다들 너무 다잘 맞기도 했었고,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부딪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얘가 합주를 좀 빠지거나 아니면 땡땡이 치거나 이런 걸로는 좀 부딪힐 수는 있어도, 이제 음악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맞는 사람들하고 그걸 구성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 맞더라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과제를 주거나 하면 그건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그쵸. 그런 걸로 싸울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졸업하신 분들 중에 주변 지인분들이나 뭐 얼굴에도 한번 봤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매스미디어에 나오거나 좀 성공하신 케이스가 좀 있으신가요? 이제 학교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 최대 아웃풋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프로듀서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막 엄청 제가 다그 음악을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청아 이런 사람들, 청아, 아이돌, 그런 이거 편집해 드릴게요. 편집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돌 멤버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이런 걸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돌 프로듀싱을 하면 돈을 꽤 많이 버겠네요. 아마도 이제 차트에 올라가면은 월에 몇천도 들어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잘 벌지 않을까.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고 예고 이런 데 출강도 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너무 그분은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학교 때부터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뭔가 언젠가는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었던 분이어가지고.
대놈 대리군요. 선배로서 많이 존경을 하는. 아, 지금도 연락하고 계신가요? 근데 가끔씩 보죠. 이제 연락 가끔씩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좋은 예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음악학원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그건 사바사라고 생각하는데, 노력형인 친구들은 1년만 준비해도 잘 가는 친구들이 있고, 3년을 준비해도 안 되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고, 진짜 연습량이나 좀 선생님 말잘 듣고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셨나요? 같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안 하지도 않는 스타일. 적당히 그냥 하는 스타일. 적당히 그냥 이승하게. 그러니까 학교도 적당한 데 들어가고, 그냥 항상 중간만 하자,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큰 놈은 못될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뭐 학원도 창업하시고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냥 이것도 중간, 이렇게 간다고 생각. 그 얘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혹시 뭐 족보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족보라고. 막그 무슨 곡을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곡들이 있는데 이걸 연습해 가면 실기에 좋은 점수를 딸수 있다 막 이런 정보 같은 거를 흘려 들으신 적 있으신지. 그때는 이제 입시곡으로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을 듣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내 거를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곡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생소한 그런 곡으로. 그래서 그런 거 찾는 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우리 때는 뭐, 화려한 거 되게 많이 요구를 했었죠. 근데 지금 더 화려하지 않나. 테크닉적으로. 그래서 지금 입시하는 친구들 보면, 내가 저렇게까지 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 드는 정도까지. 애들이 많고, 진짜 입시곡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진짜 화려해졌어요. 옛날엔 좀 기본을 많이 따졌다면은 지금은 좀 테크닉 화려한 거. 가끔 이제 카푸스틴이라고 클래식 곡인데 좀, 들어보면 재즈 느낌이 난다 이런 그런 작곡가가 있는데 그런 곡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곡은 너무 클래식 그 테크닉도 있으면서 재즈 화성도 쓰면서 진짜 어렵고 난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입시곡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옛날과는 다르게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하고. 그러면 입시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방향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죠. 좋은 방향이라고 네, 좋은 생각하세요? 방향이죠. 왜냐면 그만큼 잘한다는 그런 인재들이 많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너무, 너무 다 잘하고 예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그래서 일부러 학생들을 좀안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 솔직히 그쵸, 그쵸. 이제 뭐좀 이제 나는 좀 약간 멀어지는 추세고 그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근데 너무 또 좋은 선생님들이 많고 이제 뭐 유학 갔다 온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 너무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배우는 게 요즘은 뭐 그래서 일부러 막그 숨은 고수였나? 그런 막 플랫폼 같은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분들이 뭐 과일대에 과외 해주니까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선생님들을 요즘은 찾으려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죠.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뭐 인스타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막 내가 선생님을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학원에 와서 안 배울 것 같아요. 학원은 이제 내가 선생님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인스타에 보면은 막 정말 뭐 유학 갔다 와서 너무 스킬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기본기가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라면 제가 입시생이라면 지금 인스타 이런 데서 좀 선생님들 좀 찾아보고 이 선생님 너무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이러면 그 선생님한테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배우게 됐을 때 시급으로 따지게 되나요? 아니면? 이제 보통 선생님이 부르는 게 값이죠, 입시는. 선생님의 그런 프라이드나 이런 게또그 가격 안에 매겨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배웠을 때는 시간당 12만 원 이런 12만. 시간당 12만 원이면 이제 그때도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셨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뭐 서울권이나 이런 진짜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뭐 11만 원뿐만 아니라 뭐 20만 원까지 쓰는 그렇죠. 경우도 허다하다고. 뭐한 달에 100은 요즘에 좀 기본이지 않을까, 입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우게 될수 있대. 한 달에 수업을 몇번 들어야지 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단 수업이 몇 회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주 1회 1시간 뭐이 정도일 텐데, 그 1시간의 레슨을 받아서 얼마나 내가 연습을 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레슨을 받는 건 잘하는 애들은 30분을 받아도 1시간을 받아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뭐 재능, 연습, 연습하는 재능도 재능. 있고 이제 연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연습은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연주할 때 정말 정말 재능 있는 애들은 또 연습 안 해도 그만큼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재능이 있는 거고, 이제 내가 그냥 보통 머글이라면 그냥 이거를 딱 그걸 흡수를 할 만큼 연습을 해야 되는, 연습량이 있어야 이제 실력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연습량이라는 게다 사바사인 거죠? 그렇죠. 사바사인 거죠. 한 시간을 해도 잘하는 애들 있고, 안 되면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도 해야 또 그만큼 실력을 올릴 수 있고. 근데 또 연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입시를 준비했을 때나 아니면 실제로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재능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좀 약간 현타 같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처음에 그런 거 많았죠. 왜냐면은 이제 너무 이제 지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아, 나왜 이렇게 잘 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경기도로 오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우리 학교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뭐 나는 저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거를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는, 나는 입시가 아니고 그냥 좀논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놀면서 했다. 학교에 오니까 진짜 그때 이제 좀 열심히 한것 같아요. 학교에 와서. 그좀 약간 다른 과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 뭐 실용음악학과가 좀 유대관계가 좀더 깊은 편이었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실용음악과는 실용음악과 친구들하고밖에 안 놀아요. 그러면 피아노과는 거기는 따로? 이제 음악과이기 때문에, 음악과는 거기 안에서 이제 피아노, 음악학부, 피아노과, 뭐 바이올린, 뭐 이게 다 전공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기회가 없고, 이제 실용음악과는 일단 동아리 활동도 하기가 힘들고, 물론 동아리 드는 사람도 없고, 학교 내에서도 우리끼리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친구들, 그 동기들이나 선후배 간의 유대감이 좀 많죠. 왜냐면 다 우리끼리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연락이 되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지금 졸업한 후에는, 선배들 뭐 이제 부탁할 거 있으면은 당연히 다 이렇게 도와주는 편이고, 또뭐 써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학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다,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준비하기에 있어서 좀 수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네요. 준비할 때 너무 조언을 많이 아무래도. 받았고, 지금도 이제 힘든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그러죠. 금전적인 면에 대해서는 크게 아무도. 금전적이면, 금전적인 걸로는 그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일이 근데 그런 없어가지고. 부탁을 받은 적은 있나요? 부탁 받은 적도 없는 것 그러면, 같아요. 서로 그 금전적인 부분은 말안 하는? 근데 친구가 많으신 편인데도 그런 부탁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그런 말잘안 하는 것 그래서 음악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같아요. 근데 원래 보통 친구 사이에 금전 거래를 많이 안 하지 아니,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가인아, 나 오늘, 이번에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가 좀 부족해. 이 정도는 좀 빌릴 수 있을까라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나한 번도 없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역시 음악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재즈 피아노를 이제 전공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원래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던 거는 클래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무슨 계기였냐고 하면, 그때 이제 인간극장에 그 진보라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이제 지금 그 사람이 치는 거를 재즈 피아노라고는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봤을 때그 노래를 하나를 가지고 자기 혼자서 자유롭게 치는 게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즈 피아노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시면서 다른 과에 비해서 힘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사실 그런 연습 이런 게 조금 힘들었었고, 왜냐면은 실기나 이런 거 있을 때 밤새서 해야 됐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뭐 힘든 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재즈 피아노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실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입학했던 당시에도 이미 조금 실용음악과가 붐이었고, 그런 교수님들도 이제 먼저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힘들었다면 진짜 실용음악과 초창기인 뭐 2000년도 초반이나 90년대 후반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제 뭐 선생님도 찾기 힘들고 학원도 찾기 힘들 그렇죠, 때였으니까. 그렇죠. 저 때는 이제 갑자기 좀 약간 붐이 돼서 그 이후로 더 붐이었죠. 왜냐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면서. 아, 뭐 K-pop 스타 뭐 이런 거? 그쵸. 네. 예. 나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노래를 못해서. 아니요, 뭐 밴드 같은 것도 나오면서 같이 밴드? 옆에서 뭐 해주고. 그런 걸 저는 그런 걸왜안 해봤지? 그럼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시면서 다른 음악 관련 과와의 차별성과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또 있을까요? 차별성, 장점. 일단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어요. 그 과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음악을 하고 싶든지 할 수가 있는데, 차별성은 없죠. 왜냐면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취업률이 꼴찌인 과여가지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디로 취업을 할수 있을까요? 취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면 학원도 취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거의 다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취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통 취직한다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음향 그런 쪽이나 공연기획사 쪽이나 아니면 무슨 이제 컴퓨터 음악 쪽, 뭐 사운드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미디 그런 쪽으로 취직을 하면 그게 이제 회사니까 취직이 되는 거지만, 보통 피아노 레슨을 하거나 기타 레슨을 하거나 이런 건 이제 보통 취직으로 안 쳐주기 때문에 그냥 개인 프리랜서. 근데 4대 보험 떼고 이러면 4대 보험 때는 학원이 없을 거예요. 에? 없어요. 아마 없을 거고, 3.3% 개인 사업자로 아마 본다, 그렇게 시스템이 그래요. 진짜 저 운이 안 좋으면 진짜 처참할 수도 있겠네요, 수입이. 그럼요. 돈이 없을 때도 있죠. 근데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실용음악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네. 내가 알바해서 뭐 감당을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학비가 다른 학과에 비해 좀 비싼 편 아닌가요? 학비도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사립대학교를 또 나오셨으니까. 이제 뭐 그런 학비나 이런 건 우리나라가 학자금 그런 대출이나 이런 제도가 잘돼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용돈 쓰거나 이제 레슨을 딴 데서 받을 경우도 있고, 그런 악기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려면 또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아노는 뭐 그렇다 치는데 뭐 실제로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들고 다니면서 칠수 있는 첼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진짜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뭐 너무 천차만별이고, 진짜
악기도 정말 좋은 걸 사용해야 또 그만큼 실력도 발휘되는 그렇죠. 부분이라 네. 아마 좀 많이 돈이 들지 않을까. 그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들으신 게 있으신지? 그런 페이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실력에 따라 좀 다른. 같아요. 아, 그 연주자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시는 연주자들이 대한민국에 좀 있는 편인가요? 많죠, 많이 요즘에. 있나요? 요즘 옛날에는 재즈 클럽이 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주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인 씨가 생각하셨을 때, 본인은 이제 그 정도 연주에도 열 만큼의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 연주하는 거 해볼 생각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팀을 꾸리기가 너무 쉽지가 않고 이제 그 지방에 있다 보니까 좀 그리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좀 팀을 꾸려서 계속 이걸 진행을 시키는 게 조금 피곤하고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그래도 내 본업도 있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놓게 됐죠.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또모라는 채널 아세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재즈 공연하면서 재즈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재즈도 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잘한다. 멋있다. 그 정도면 좀잘 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너무 대단해가지고, 너무 다 잘하시던데. 다 그럼 그분들도 이제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신가요?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거기 채널이 다 전공하는 사람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하죠, 그 정도 수준은? 진짜? 너무 잘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라도 혹시 뭐 그런 연주회라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뭐 뭐,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려고는 하겠죠. 뭐 주도적으로 찾아볼 생각은 아직 그게 하시는 이제 건 너무 아니고 신경 쓸게 많아요, 아직 진짜. 학원 문제도 있고 또 네. 카페도 지금 창업하셨다고 1년 되셨다고 그죠? 네. 뭐 카페 수익하고 그다음에 음악 학원 수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더 카페 수입이 더 좋죠. 음악 학원보다. 또 신경 써야 될거또저 그럼 이제 적나요?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또 카페는 더. 아, 카페는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또 수익도 더 좋고. 많이 써야 돼. 왜냐면 시즌 메뉴나 장단점이 뭐 시즌 디저트 있네요. 이런 거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고 뭐 발렌타인데이면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면 빼빼로데이 뭐 이런 걸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경 쓰는 게 그런 거를 혹시 재즈 피아노랑 결합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피아노랑 다돼 있어서 뭔가 기획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지금 뭔가 정리되지 않은 일이 있어서 좀 이제 그거를 시간을 이렇게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한번 연주는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조명도 진짜 예쁘게 해가지고 그쵸? 밤에 10시까지 마감 치기 직전에 뭐 한두 시간 정도 공연을 한다든지 뭐 그래도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하시면 저를 꼭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